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은 포리지 끓인 다음에 키위랑 딸기청 넣어주고 카카오 닙스 좀 뿌려줬어요. 아몬드 슬라이스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친구는 다이어트 한다 그랬었나? 아무튼 그래서 이 오트를 한 박스를 사놨더라고요. 근데 너무 맛이 없어서 안 먹고 그냥 쌓아두고 있대요. 저도 이렇게 과일 곁들여서 달달하게 먹거든요. 원래 꿀을 좀 뿌리긴 하는데 딸기청이 달달해서 오늘은 안 뿌려도 될것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좀 바쁜 날이라 준비하고 후다닥 점심 먹고 나가서 저녁도 밖에서 해결하고 좀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선크림. 오늘은 날씨가 흐리네요. 비가 좀 시원하게 왔으면 좋겠는데. 날도 좀 건조하고 해서. 근데 비가 너무 애매하게 오더라고요. 오늘은 요거 두개 섞어볼게요. 에뛰드 하우스 더블 래스팅 파운데이션이랑 브루조아 헬시 믹스. 얘가 좀 밝거든요. 거의 다 썼네. 파운데이션 다 쓰기 처음이에요. 처음인가? 네, 처음인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이미 다 쓰기 전에 너무 오래돼가지고 버렸거든요. 근데 헬시 믹스는 단독으로도 잘 쓰고 다른 것들이랑 섞어서도 잘 썼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메이크업 단계 좀 생략해가지고 간단하게 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음영 섀도우로 바탕을 해주고 프라이머 이런 것도 잘안 발라주고 그냥 파운데이션으로 얇게 덮은 다음에 끼인 거 없나 잘 펴주고 그냥 바로 섀도우 발라줘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피곤하고 아침에 시간도 없고 막 서두르게 되니까 비비크림 발랐나? 그리고 그냥 안경 쓰고 간 날도 진짜 많아요.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만 좀 신경 쓰고 버스 타기 바빴어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요 세븐틴 컨투어 키트에서 이게 원래 쉐이딩 해주는 건데 이렇게 외국 브랜드는 약간 붉은기? 오렌지기 같은 게 많이 돌아요. 약간 태닝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인지 아무튼 좀 붉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섀도우로 써요. 컨투어이기 때문에 발색이 그렇게 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금 자연스럽게 음영 넣어주는 그 정도로 써요. 그리고 아까 썼던 브러쉬로 그냥 이렇게 풀어주면 끝! 아이섀도우는 끝이에요. 그리고 눈썹. 눈썹 중요해요. 제 친구가 요즘 화장을 거의 안 하는데 눈썹은 포기 못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갑자기 너무 배고파요. 빨리 해야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겟 레디 위드 미 찍을 때는 진짜 준비하는 시간이 여유로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찍게 되더라고요. 전에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을 때 찍게 되니까 나중에 되게 촉박하더라고요. 아이라인도 잘안 그려요. 아이라인을 항상 그리다 보면은 나중에 안 그릴 때 되게 되게 허전하거든요. 마치 꼭 있어야 할것 같아요. 눈이 되게 힘이 없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근데 안 그리는 것도 조금씩 적응하면은 괜찮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뭐가 되게 없는 것 같았어요. 이게 내 눈인데 말이죠. 마스카라 바르자. 키스미 해야겠다. 블러셔는 뽀빠파리 빗방울 치크. 1번 발랄한 코랄 빗방울. 얘도 봄에 바르면 되게 예쁠 것 같은 그런 색이네요. 한쪽이 살짝 진하게 된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하고 입술은 밥 먹은 다음에 양치하고 그때 바르려고요. 오늘은 귀리를 넣어서 밥을 했어요.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부르주아 핫페퍼 발랐는데 이게 지속력이 좋아서 얘를 발랐어요. 머리는 그냥 이렇게 쪽머리. 이렇게 입고 갑니다. 안녕. 여러분, 저는 집에 왔는데요. 배는 안 고픈데 약간 입이 좀 심심해서 뭐 주전부리 할거 없나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전에 사둔 요 하이네켄이랑 짜잔! 몇몇 분들이 전에 세븐일레븐 인절미 과자 추천해 주셨거든요. 제가 한창 인절미 과자에 꽂혀 있을 때. 근데 세븐일레븐 갈 때마다 없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물 사러 갔나? 이거 사러 간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어요. 하루가 이제 끝났다. 이것도 맛있다. 달달해요.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되게 달달하네요. 먹으면서 편집을 조금 할까 합니다. 모아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하면은 좀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해놓는 게 나중에 더 수월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점심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데, 오늘 점심은 떡볶이 만들어 먹을 거예요. 맛있는 떡볶이. 떡을 미리 좀 담가두고, 이 당면도 물에 좀 불려 놓을게요. 고추장. 나중에 물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물을 많이 넣었어요. 간장이랑 설탕 넣어야 돼요. 고춧가루.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이 당면이 좀 넓고 두껍잖아요. 그래서 익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조금 더 오래 불려놔야 할것 같아요. 고춧가루가 매운가 봐요. 양배추를 많이 넣었는데 숨이 다 죽어가지고 보이지가 않네요. 양배추 맛있는데. 여깄다. 디저트는 좀 달달한 걸 먹을까요? 전에 만든 딸기청. 딸기청 있으면은 되게 편하더라고요. 스무디 같은 거 만들어 드실 때도 좋을 것 같고. 달달해. 딸기 덩어리가 걸려서 잘안 나와요. 여러분, 전 외출했다가 방금 집에 돌아왔는데요. 이거는 내일 아침에 먹을 빵. 두 개로 된 롤이에요. 사이즈 장난 아니죠? 그리고
제가 끼는 렌즈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렌즈 먹기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서 제가 다비치 안경원을 주로 가는데 이유는 딱히 없고 그냥 가다 보니까 거기에 포인트가 쌓여서 계속 거길 가게 됐는데 이거는 다비치 뜨레뷰 아이린 브라운이랑 그레이예요. 이게 행사할 때는 한 박스 사고 만 원만 추가하면 한 박스를 더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브라운, 그레이 이렇게 하는데 원래 러블리 믹스인가? 그거 쓰다가 요게 실리콘 하이드라겔 렌즈거든요. 이게 제 눈에는 더 편해서 얘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브라운 낀 날은 요거 브라운이고 그레이 낀 날은 요거 그레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3일씩 쓰는 콘택트 렌즈라 3일 끼고 버리고 아니면 안 끼는 날에는 오픈하고 나서 3일 이후에 버려요. 굿모닝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미세먼지 없고 화창해요. 너무 좋아. 너무 큰 것 같은데? 카스테라 같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점심 약속이 있어서 지금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임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출산 휴가? 그게 시작됐다고 평일에도 볼 수 있다고 해서 오늘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오늘은 요 디올 매트 360번 엘레강트 발라줄게요. 이게 그 친구가 선물해준 거거든요. 만날 때는 이제 그 사람이 선물해준 거 바르고 싶고 차고 싶고 그렇잖아요. 머리 말리고 올게요. 얇은 옷을 가져와야 되는데 옷이 다 겨울옷밖에 없어요, 거의. 근데 안에서 볼 때는 날이 되게 따뜻하고 좋아 보이는데 밖에 나가면은 은근히 되게 춥더라고요. 거의 요즘에 교복 패션입니다.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수다 많이 떨고 올 것 같아서 카메라는 두고 갈게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밥을 먹고 아침은 어제 먹은 빵 똑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지금 빨래를 개려고요. 이따가 화장실 청소도 해야 돼요. 집안일. 그리고 이 책 다 읽어서 표시해둔 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요. 배고파서 밥 만들어 먹으려고요. 찬밥이 있어서 계란볶음밥 할 거예요. 여기다가 소금. 김이랑 시금치랑 갓김치랑 같이 먹을게요. 밥 먹고 화장실 청소하고 샤워하고 그랬더니 금방 배가 고파요. 하늘이 심상치 않네요. 비
비가 쏟아질 것 같아요. 날이 흐려지니까 티 생각이 나서 차 한 잔 탔어요. 날이 갑자기 흐려졌네요. 시원하게 비가 촥 뿌렸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음날 맑고 상쾌한 하늘과 공기. 오늘 아침은 토스트랑 커피랑 방울토마토예요. 잘 먹겠습니다. 햄치즈 토스트가 진짜 간단하면서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저는 배고파서 오늘 요 튀김 우동을 끓여 먹으려고요.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보다 컵라면 튀김 우동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은 카레 만들어서 먹으려고요. 당근 4분의 1로 할까요? 호박 그냥 큼직큼직하게 썰었어요. 씹는 맛 있으라고. 버섯이 있어서 버섯도 좀 넣어줄게요. 양파. 양파 많이 넣어야 맛있는데 좀 더 넣어야겠어요. 카레는 요 자바 카레를 써줄게요. 패키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잘 먹겠습니다. 카레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맛있어. 저는 뭔가 밥에 소스가 듬뿍 뿌려져 있어서 약간 흥건하게 좀 걸쭉하게 먹는 그런 카레가 좋더라고요. 디저트는요, 노브랜드 밀크 아이스크림 먹어볼게요. 제가 이걸 어디서 맛있다고 들어본 것 같아서 한번 사봤어요. 블로그에서 봤나? 아, 손 시려. 한번 어떨지 궁금해서 딸기청을 조금 뿌려볼게요. 더 달달하겠죠? 저는 이 딸기청을 같이 먹는 게 더 맛있어요. 바닐라 아이스크림은 없나? 뭔가 제가 머릿속에 생각했던 그런 밀크 아이스크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상상했던 맛은 아니에요. 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서 벌써 자러 갈 시간이 됐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